피파 공식 스폰서 현대자동차는 16일 현지 시간 남아공 소웨토의 몰레출산의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만개의 축구공 아프리카 드림볼 프로젝트 로드 투어 행사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드림볼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꿈과 희망의 축구공을 가득 실은 드림볼 카퍼레이드로 화려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드림볼 전달식과 함께 현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 클리닉 스포츠, 역사 등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쇼 및 축하 댄스 공연 및 콘서트 등이 함께 펼쳐지며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시선을 모았다. 현대차는 16일 남아공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총 18일 동안 나이지리아, 가나,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등 아프리카 주요 6개국에서 드림볼 로드투어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모인 드림볼을 현지 빈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드림볼 로드투어의 생생한 감동과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오는 8에서 9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NGC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제작,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